증시 개장 상황까지 함께해 주실 우리 염승환 차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염 차장님이 팬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비결이 뭐지? 아니, 뭐 다른 건 없어요. 성실성에다가 네. 선한 염향력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 그냥 딱 보면 신뢰가가 뭔가 이렇게 신뢰와 함께 겸손함 같은 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아주 큰 호감을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보다 더 팬이 많으시더라고요. 정프로? 네. 배우자고. 우리가요? 우리도 할 수 있어. 겸손이 힘들어요. 겸손이 매우 힘들어요. 겸손이 힘들어요. 정프로 그건 안 될 것 같다. 자, 오늘도 우리 염 차장님과 함께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네. 개장 상황까지 쭉 가보죠. 네. 어떤 것부터 좀 볼까요? 아,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딱 방송 아침에 딱 3프로 TV 키니까 네. 패딩을 입고 계시던데 아니, 저도 가족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아, 뭐 왜 안 하셨어요? 난 당연히 난 드린 줄 아시죠. 아니, 아이돌 뭐 아니만 입어요? 뭐, 나보고 왜 다 날 보고 그래? 아니 그 황 사장님 친구라면서요. 아니 네, 카톡 할게. 라지 사이즈 하나 빨리. 알았어요. 네, 카톡 지금 할게. 라지 맞으세요? 아니면 X 라지가 맞으세요? 라지. 라지죠? 예. 아니 미디움이지 미디움. 아 라지야 라지. 라지야? 네, 패딩은 약간 좀 여유 있게 입어야 됩니다. 어, 알았어요. 네. 라지입니다 무조건. 염 사장님 안 드리면 저도 방송 더 이상 못하고. 일단 내 거 드릴 테니까 아 내 거 X 라지야. 네. 알았어. 한번 입어보시고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시고. 네. 무조건 갑니다. 아 이거는 저 참 좋아 보였나 봐. 아 너무 너무 좋아 보여. 어, 아침에 딱 봤는데, 네. 어 저 나도 사야 되겠다. 화이트, 그 베이지, 그다음에 블랙. 저 블랙 세 가지입니다. 베이지가 베이지죠? 예. 네. 아 베이지. 자 대신 저희가 해드리니까 저 크리스마스 때는 저 산타 복장 한번 네. 입어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오늘 어떤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이제 그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샀던 이제 종목들이 좀 다 다른 성격들이 좀 있다. 그런 좀 이제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개인 투자들은 일단 배당주에 거의 집중을 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은 역시 차화반이라고 네. 자동차 화학 반도체 네. 여기 성장주에 아주 집중 베팅을 했고 차화반. 네, 기관 투자분들은 이제 그 경기 민감주 턴어라운드 하는 쪽 있잖아요. 네. 그쪽을 좀 많이 했. 다고 하는데 이제 9일 그 한국 거래소가 좀 뭐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날 이제 1일부터 그 현재까지 그 개인들이 뭐 매수한 이제 그 상위 종목을 보면은 네. 이제 가장 많이 산 게 역시 그 삼성전자 네, 아니고 네, 네. 우선주 역시 그 배당을 노리고 아. 우선주가 가장 압도적이고 네이버는 좀 여기에 뭐 색깔은 안 맞지만 2등이 네이버고 3등이 KTNG입니다. KTNG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또 배당주죠. 배당 많이 주죠. 예, 그래서 배당 수익이 한 5% 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 그다음 네 번째가 하나솔루션, 다섯 번째 역시 배당 많이 주는 그 삼성화재 네. 이런 기업들 샀고 그다음 10위가 이제 SK텔레콤인데 네. 어쨌든 이제 주로 좀 배당주에 좀 집중된 그런 좀 매수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외국인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LG화 거의 뭐 집중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LG화가 압도적으로 지금 가장 많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SDI 좀 약간 특이한 게 아모레퍼시픽이 다섯 번째예요. 웬일이래요? 네, 아모레퍼시픽 근데 저번에 IR을 며칠 전에 했었는데 네. 그때 좀 반응도 좀 괜찮았다고 합니다. 내년도 온라인 매출 비중 좀 늘려가지고 네. 워낙 좀 올해 안 좋았잖아요. 뭐 구조조정까지 할 정도로. 네. 그래서 내년도에 좀 기대감을 바탕으로 했고 여섯 번째가 셀트리온. 그래서 거의 뭐 네, 일곱, 7위가 SK바이오팜.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은 그냥 뭐 가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성장에 다 베팅을 해버린 네. 것 같아요. 네. 기관 투자분들은 그 일단 첫 번째가 SK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LG 화학 대신에 산 거라는 좀 약간 느낌은 드는데 아. 이노베이션 집중했고 2등이 역시 이것도 셀트리온 대신 같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좀 약간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좀 업종은 겹치는데 그 안에 약간 탑픽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포스코, 그다음에 SK 뭐 한미약품, NC 한국조선에 아, 포스코가 들어가 있네요. 네. 네? 포스코가 들어가 있다는 게 나는 확 예, 포스코가 네. 세 번째입니다. 기관 투자가 그러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이 이제 신한지주까지. 그래서 주로 경기 민감주하고 성장주가 섞여 있는데 좀 민감주 위주로 네. 산 것 같고, 개인 투자분들은 어쨌든 좀 고배당, 12월도 역시 배당의 시즌이니까 상당히 좀 배당주 위주로 많이 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개인 투자분들 종목도 이렇게 보면 다 예전에는 정말 뭐 그냥 일반적인 뭐 그 너무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많이들 사셨는데 네. 확실히 이제는 그냥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도 잘 구축을 해 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확실히 대형주분들도. 예. 그게 좀 특징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스마트폰 중국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역시 뭐 이번에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 이제 지난 9월, 10월에는 너무나 안 좋았거든요. 근데 11월 달 중국 데이터는 조금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17% 역성장을 했는데 네. 이제 직전 월보다는 11% 성장은 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탈출 기미는 좀 보이고 있다. 그리고 25개 모델이 출시됐고 이 중에 5G 모델이 16개. 네. 5G 그 모델 개수가 여전히 좀 많은 상태고 네. 그다음에 5G 단말기 출하량이 이제 20% 증가해서 처음으로 이제 2천만 대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아이폰 뭐 그 12가 정말 판매가 엄청나게 좀 증가하고 있죠. 그러게요. 네, 중국에서 네. 뭐 빅히트를 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18% 좀 증가했고 거기다가 이제 미니하고 프로맥스 모델이 또 나와가지고 네. 신제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모델들은 아직까지는 좀 그러니까 중국에서 판매되는 것들은 그렇게 그 좋지는 않은데 아이폰만 유독 좀 굉장히 좀 고성장을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분이 이렇게 그 중국에 사신 분이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올린 걸 좀 봤더니 네. 그 아이폰 매장은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옆에 그 화웨이 매장은 사람이 없어요. 삼성은 매장이 없어요. 삼성은 매장이 없어요. 아, 근데 진짜로 한 십몇 년 전에 중국 가면은 네. 중국에 그 휴대폰 상점 있잖아. 네. 멀티샵이라고 네. 하나. 맨 한 대 씩씩 돌아가는 그거 진열되는 네. 거 있잖아. 그게 삼성이었거든. 네, 맞아요, 맞아요. 야, 근데 기억나. 진짜 몇 년 만에 그냥 그렇게 되고. 네. 아, 지금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네. 그 대리점과 제가 이제 핸드폰이 깨져갖고 네. 알아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조금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싸게 주는 뭐 이런 거 폰들을 보면 진짜 삼성이랑 애플이랑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 엄청나. 맞아요. 어마어마. 아, 그 애플은 깎아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자존심 상합니다. 자존심 많이 상합니다, 네. 염 차장님. 네.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 거 사야 되나? 나도 고민 중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아이폰 잘 팔렸고, 근데 이제 실제로 OVX라고 그러죠. 오포 비포 샤오미. 네. 여기도 이제 최근에 주문량 늘리고 있으니까 네. 12월 달은 일단은 한번 좀 그 OVX, 그러니까 화웨이 대체하는 회사들이 한번 매출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자는 그런 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여기 이제 지수 좀 시작하니까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뭐 특별한 뭐 그런 이슈들은 좀 그 일정은 없어가지고 일단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출발은 좋을 것으로 예, 예상하고요. 어제도 참 옵션만 선물 옵션 아침에 딱 제가 이제 보고 나서 수급 딱 봤을 때는 하, 이거 참 쉽지 않겠구나 그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네. 어제도 개인들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또 들어왔잖아요, 사실상. 네. 네. 들어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 같으면 그 정도 수급이면 그 옵션 만기일에 외국인이 하방으로 어제 보니까 잡아놨어요. 네. 그럼 일단 밀려야 되거든요. 네. 장중에 플러스 전환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개인들 힘이 너무나 세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도 지금 컨트롤 못 해요. 지금 좀 당황한 것 같아요. 네, 예, 어제 그죠? 사실 옛날 옵션 만기 생각하면 이거는 거의 급락장인데. 아니 이제 저기 여름방학 끝나고 이제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짱 먹는 일진이 네. 그 공부만 하고 좀 허약한 애를 이렇게 야, 너 옥상 와 이렇게 했는데 옥상이 딱 와서 딱 잡았더니 안 움직이는 거야 얘가. 어? 맞네요. 비유가 적절하시네. 뭐야? 했더니 씨 웃으면서 네. 할게요. 어때요? 한판 해볼게요? 뭐 해볼게요? 네. 그런 느낌이지. 네, 옛날에 훅 하고 훅 네. 흔들렸는데, 그죠? 네. 주짓수 세 달 이제 맹연습해서 온 거죠? 그렇지. 네. 네. 그래서 개인들 이 체력이 너무나 세졌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특히 그 예탁금만 봐도 알 수가 있을 정도로 급 나가면 뭐 그냥 받아주겠다. 이런 대기자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좀 그걸 느꼈고 오늘 일단 어쨌든 또 미국 증시 올랐기 때문에 출발은 네. 일단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2770 다시 이제 거의 2800을 향해서 또 가는 것 같아요. 좀 증시가 좀 분위기가
2770에 일단 스타트를 할 것 같고요. 코스닥도 927. 코스닥은 이제 직전 고점이 한 930 정도 되는데 네. 이제 뭐 1000포인트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코스닥은 이제 1000을 향해 도전을 하는 분위기고 코스피는 일단 2800 뭐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다 일제히 상승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요새 건설주 분위기들 되게 좋잖아요. 근데 네. 오늘은 건설주에서 제일 못 오른 게 사실 대림산업이거든요. 파악했습니까? 예, 인적 분할 뭐 이런 분할도 있고. 예. 근데 오늘은 3% 올랐고 그 셀트리온이 방금 호재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네. 지금 3%인데 CTP 뭐 17이란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라는 이제 제품이 있는데 이게 네. 유럽 판매 승인 공고를 방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 그 아마 승인을 받을 것 같아요. 이거 공고가 떨어지면 이제 대부분 이렇게 램시마 트룩시마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네, 휴미라. 야. 휴미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고농도제형이라고 하는데 읽어보니까 네. 이게 환자의 통증을 유발하는 뭐 구연산염이라고 있나 봐요. 네. 이거를 제거를 해준대요. 이 치료제가. 그래서 굉장히 좀 특효가 있다고 하니까. 구연산염? 예. 네. 아,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봉화지염 그거 아주 힘들었지. 봉화지염이랑 구연산염 무슨 상관이에요? 봉화지염 몰라? 봉화지염? 아 있어 그 막 발에 종 막 종기처럼 붓고 막 그런 거 있어. 구연산이랑 무슨 상관이? 아니 힘들었다 염. 염 하나. 아 염 차장님이 계신데 염 하나에 그래. 셀트리온 호재라 이거죠? 네, 그 방금 속보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현재 한 2.5% 그러네요. 정도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요새 어제 유가 좀 많이 올랐죠. 어제 미국의 엑슨모빌도 막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S오일이 2.88% 올랐고 그러네요. 유가하면 역시 가장 연동되는 게 조선주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한국 조선해양이 4% 급등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주하고 이게 참 시장이 되게 요즘에 되게 재밌는 게 옛날에는 그냥 이분법적으로 뭐 성장주, 가치주 이랬는데 요즘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섞여가지고 뭐 오늘 오전장도 비슷합니다. 민감주, 뭐 성장주 할 거 없이 다 고르게 가고 있고 그다음 좀 빠지는 거는 신풍제약이 오늘 한 4% 빠지고요. LG이노텍이 한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아침에 보니까 대만에서 뭐 지진 났다 그러더라고요. 글쎄, 예. 그 대만 좀 네. 정전되고 몰라고 6.7 네. 주모. 아니 누가 네. 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어떤 네. 게시판에 우주의 기운이 삼성전자로 가고 있다고. 오랜만에 우주의 기운.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다 도와준다고. 네. 네. 뭐 그러니까 일이 되려면 된다 이거 네. 있잖아요. 뭐 정전도. 근데 뭐 아까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연구원님은 지진 영향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합니다. 이게 5도 정도라서. 네. 그래서 뭐 TSMC가 그쪽에 이제 북부 생산 설비가 있는데. 네. 지진 규모가 이제 4.0, 뭐 5.0까지는 뭐 충분히 대비를 하기 때문에 네. 영향은 없는데 이게 근데 그 이제 D램이나 이런 반도체로 구매하는 수요처들한테는 조급증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대요. 아.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빨리 재고 불 나고 정전 나고 지진 나니까 안 되겠다. 좀 사놔야 되겠다. 네, 가격 튀기 전에. 아. 그런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좀 작용하면 반도체 가격이 또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좀 그 예상을 좀 해주셨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그 휴캠스라는 종목이 7%나 올라가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그 탄소 배출권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휴캠스. 네, 휴캠스가 화학 회사인데 근데 이 회사가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그 탄소 배출권 가격이 2006년 이후로 최고치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이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아마 이제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급등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산 아까 이제 김프로님 말씀대로 두산 인프라코 이제 결국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이제 우선 인수 협정자가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M&A 기대감으로 오늘 7%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무역 뭐 현대홈쇼핑 뭐 후성 GS건설 이런 기업들이 좀 상위주 중에서는 좀 강세 보이게 있고 하락하는 기업은 어제 그 대웅제약이 저는 이제 메디톡스 때문인지 알았는데 올라간 이유가 그 뭐죠 그 코로나19 치료제 그러니까 어제 예, 그거 예 그거더라고요. 예, 그 췌장염인가 뭐 뭐 예. 그건데 그게 효과가 좀 있었다. 효과가 있었다. 예, 그래서 근데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나오면서 약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한번 이제 넘어가 보면 네. 역시 오늘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중심을 딱 잡고 있고요. 3% 올랐고 네. 헬릭스미스가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오늘 한 5% 정도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서포트 이제 대표적인 이제 원격 관련 기업인데 네. 오늘 한 4% 올랐고요. 그리고 뭐 실리콘옥스, PI 첨단 소재 이쪽은 이제 스마트폰 섹터도 괜찮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쪽은 오늘 애플 벤더들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뭐 LG 이노텍도 그렇고
ITM 반도체도 이제 애플 밴더인데 오늘 한 1.4% 정도 약간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코스닥 쪽에서 역시 오늘 다 바이오 같은데요. 바이오주들이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야, 신테크. 조선 끝내주는 한국조선 야 5.37 올랐네요. 예. 아. 야, 한전도 요새 한전이 정말 어제 연료비 연동제가 호재인 것 같아요. 그게 아. 연료비 연동제를 하면 이제 당장은 수익성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유가 떨어지면. 근데 만약에 내년에 유가 올라가면 이제 그 올려버리니까 전기요금을 네.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헤어질 때보다 훨씬 예뻐졌어요. 다시 만나는 게 맞습니까? 이건 이제 주식시장에서 네. 지금 여자친구 있어 근데 현재? 아니 헤어졌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헤어져도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잖아. 저요? 응. 아 이제 지금 현재는 다 풀로 차 있죠. 풀로 차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풀로 찼다고? 아니 그 지금 주식 비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설마 제 여자친구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 풀로 있는데 예전에 떠나보냈던 그 친구가 지금 보니 매우 또 더 예뻐졌어요. 이러면 다시 만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감정 정리가 아직 좀 덜 됐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여자분이 앞으로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이게 그러니까 꽃이 만개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예뻐지기 힘들면 이 사람도 아니 사람이 뭐 더 예뻐지고 덜 예뻐지고 그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사람이지. 주식으로 좀 아, 더 예뻐질 수도 있죠. 그리고 아 나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예뻐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으로 비유를 한 거니까. 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서 왜냐면 이제 성장이 더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주식으로 좀 바꾸고 있는. 아, 주식 얘기지 참. 네. 사람이 너무 잊어버려. 감정이 세게 하시는 거 자꾸 잊어버려. 네. 그래서 여기서 더 예뻐지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해야 또 만남을 가지면 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가 최고다. 아.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최고가에 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 뭐냐면 그 예쁜 분이 과연 나를 만나줄 거냐 이거예요. 엄청 비싸게 거래가 될 텐데. 그렇지, 그렇지. 누구나 그렇지. 다 지금 만나고 싶어가지고. 아 매우 좋은 지적입니다. 아 걔가 날 만나줄 거냐. 아 그렇지. 네, 아. 그만큼 이제 비싸질 거라는 얘기.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이.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노력도 해야 된다는 얘기. 용기도 필요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기 그 비유는 좀 안전한 걸로 합시다. 네, 아, 그럴까요? 좀 앞으로 네. 네. 오늘까지만 네. 봐주시고 좀 네. 세이프하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네. 아, 네. 그 정말 좋은. 근데 이게 비유라는 게 참 좋은 게 물론 이제 오늘 계속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유라는 게 정말 머리를 이렇게 탁 치면서 책으로 그냥 볼 때랑 완전 다른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좋은 비유는. 이제 뭐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만. 네. 네. 자, 그리고 지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코스피가 2766 지금 0.75% 올랐고 코스닥도 926이고 0.5% 양시장 모두 다 고르게 반등하고 있고 상승 종목이 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네. 요새 그냥 소외받은 기업들 다 한 번씩 돌리는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순환매로.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많은 개인 투자분이 좀 짜증을 많이 내셨거든요. 지수 올라도 도대체가 뭐 이렇게 내 종목 안 올라가니까. 근데 이번 주에 확실히 바뀌었어요. 분위기 싹 바뀌죠. 네,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셀트리온, LG화학만 가다가 이번 주는 뭐 이쪽도 괜찮지만 다른 종목까지 뭐 한전이 하루에 뭐 10% 올라갈 정도니까요. 한국조선에. 그래서 분위기들은 지금 너무나 좋은 상황이니까 네. 이사를 안 가신 분들이 결국 승리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네. 잘 이제 집에 계셨던 분들이. 그리고 투자자별 종합 좀 말씀드리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 개인분들이 한 1200억 정도 지금 오전에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일단 어제 좀 많이 팔았는데 오늘도 좀 팔고 있는데 이게 외국인도 힘을 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쓴 부분들은 좀 있지만 네. 외인이 팔아도 시장에 영향을 좀 못 주고 있어요. 너무 지금 개인들 이 힘들이 세져가지고 오늘 오전 땅도 좀 약간 그렇게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탄소 배출권 네네. 관련 기업들이 다 일제히 급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업 종이 오늘 3% 아, 역시 좋네요. 유가 오르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니까요. 그러네요. 그리고 석유화학도 오늘 괜찮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뭐 완전히 올해 내내 안 좋았던 이 산업재 기업들 뭐 소재 기업들이 다 좋고 건설 뭐 또 LNG 관련주 정유 뭐 이런 기업들 건설 중소형 다 지금 분위기들이 좀 좋은 상황이고 그나마 좀 하락하는 쪽은 뭐 마리화나 이 대마 관련주하고요. 그다음에 여행 뭐 게임주 일부 요 정도만 좀 빠지고 있는데 거의 뭐 급나가는 섹터가 없습니다. 빠져도 그냥 약보합 정도라서 오늘 오전 분위기는 정말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매매하기 좋은 환경으로 네. 좀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내용 중에 그 증권가 리포트 지금 볼 게 좀 네, 남았죠? 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까 이제 그 스마트폰 데이터 말씀드렸고 예. 이제 11월 또 대만 이때 되면 이게 항상 대만 IT 실적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 한국에 또 많이 시사를 해주니까 좀 말씀드리면 이거 한국투자증권 이제 IT 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시스템 반도체 MLCC 패키징 같은 IT 부품 수요가 11월 달에 지금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뭐냐면 수요는 좋은데 공급이 없대요. 공급이 너무나 부족해서 네. 지금 계속해서 업체들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어쨌든 서버는 약세지만 모바일과 네트워크 장비용 반도체 수요는 계속 강세고 특히 이제 미디어텍 TSMC 매출액도 상당히 증가세다. 그리고 오늘 아까 뭐 삼성전기 뭐도 올라가던데 MLCC도 요새 대만 쪽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야계호와 월신 같은 이제 대만의 대표 MLCC가 월간 매출액이 7-6% 정도 올라갔고 특히 야계호 같은 경우는 유럽과 미국에서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데 재고가 없대요. 재고도 없고 지금 수요는 너무나 아, 지금 진짜 공장 팡팡 돌아간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증설을 지금 안 하면은 네. 더 이상 성장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캐파가 완전히 다 차버린 거죠. 노후생산단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 데이터로 확인되고 또 패키지 기판도 유니마이크론 회사가 매출액은 좀 감소했지만 그거는 화재 사고 때문이고 네. 그걸 제외하면 여전히 지금 상당히 호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워낙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데 기판 공급이 그러니까 이렇게 화재 사고 또 발생하면 네. 공급이 더 부족해져요. 수요는 넘치는데 그러니까 가격을 불러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인플레라고 하는데 IT 쪽에서 인플레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네.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무슨 빅사이클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네. 네? 그 사실 그런 용어가 잘 나오는 용어가 아닌데 아니죠. 반도체 빅사이클 나오더니 또 다른 업종에도 뭐 빅사이클 얘기가 나오고 네. 그 좀 희한해 요즘 그죠? 그러니까 빅사이클이라는 게 Q하고 P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출도 늘지만 단가까지 가격도 올라가고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네? 원자재 빅사이클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야 그 원자재 빅사이클 나오고 반도체 빅사이클 나오고 그러면 이게 뭐?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한국 증시가 고스란히 받는다 구조잖아요. 어제 사실은 저 어제 저녁에 여러분 예고해 드릴 게 뭐 토요일 올릴지 일요일 모르겠는데 메리츠 증권의 이영수 센터장, 네, 예, 뭐 베스트 애널리스트 자주 오래 했죠 전략 중에. 그래서 이진우 연구위원 그 조직의 헤드죠. 그래서 여기서 두 시간 가까이 제가 녹음을 했거든 신가 대화로. 네.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거기 빠져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전에 그 미국이 80년대 때 환율로 일본 막 네. 그때 우리가 모르는 게 일본 반도체를 이렇게 죽여버렸거든요. 네. 네? 사실 그 영향으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이 다시란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 중국을 그런 형태로 네, 그런 기에 들어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 들리더라고요. 네. 사실 그 중국의 위협이 제일 그 반도체 장기 그러니까. 투자분들이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인데 네. 그게 제거가 돼버리니까 더 좀 좋은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SK증권의 한대훈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이제 이건 약간 시황 관련된 건데요. 네. 트럼프의 라스트 댄스와 올해의 마지막 FOMC라는 제목으로 라스트 댄스 이제 마지막 소송 이제, 이제 대선 아직까지는 소송을 댄스로 예, 예, 마지막 거군요. 한번 뭐라도 해보자는 이제 시각인 것 같은데 일단 이제 11월 들어와서는 이제 국내 증시에 돌아온 외국인 그 매수 강도가 이번에는 조금 약해지고 있다. 네. 최근에 좀 약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외국인들이 샀던 배경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 어쨌든 바이든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또 그 이머징 마켓 때 이제 코스피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매력이 워낙 넘치는 지금 증시잖아요 국내 증시가 예. 거기다가 원화 강세 이런 것들이 겹쳐서 외국인들이 좀 샀는데 이게 뭐 당장 꺾일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조는 계속 이어지지만 다만 다음 주에는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게 한 두 개는 있다 예. 일단 트럼프의 그 선거가 무효 소송이 연패는 좀 당하고 있지만 어쨌든 선거인단은 확정은 됐잖아요. 그래서 12월 14일 날 이제 선거인단 투표가 실시되고 내년 1월 6일에 그 의회에서 개표를 하게 되는데 네. 트럼프 진영은 일단 대선 결과 확정이 내년 1월이니까 일단 이번 달까지는 계속 소송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좀 뭐라도 좀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1월 6일까지는 뭐 이의 제기가 뭐 가능하다고 하니까 거기서 만약에 그게 통해버리면 상하원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문제가 된 주의 선거인단을 제외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이분은 가능성은 뭐 크진 않다.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고. 네. 그렇지만 이제 네. 뭐 트럼프가 마지막 좀 춤을 추진 않을까. 뭐 그렇게 좀 표현하신 것 같고. 네. 어쨌든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좀 뒤집기는 어렵다. 멜라니아가 집에 가고 싶다고 그런다잖아. 네. 그리고 안 가고 싶은 게 지금 트럼프랑 이방카 요 정도까지. 네, 이방카도. 이방카도 가지. 네. 네. 가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FMC가 열리는데 이거 뭐 워낙 또 오건영 부부장님 또 특기시잖아요. 근데 이제 또 나중에 한 말씀 해주시겠지만 이제 그 다음 주에 관전 포인트는 그 장기 금리 상승에 대한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네. 수정을 할지 왜냐하면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하고 연준이 근데 과연 또 한번 시장을 좀 달래줄지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주춤한 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금리에 대한 이제 부담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연준이 좀 확실하게 뭐 좀 금리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뭐 그런 톤을 얘기를 해줄지 네. 그 부분은 좀 다음 주에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증시를 이끌었던 가장 결정타가 어쨌든 FMC의 장기 저금리잖아요. 저금리 정책 기조니까 그게 변함이 없는지 한번 다음 주에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어제 그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었는데 네. 뭐 기사들 많이 보셨겠지만 거기서 가장 특징적인 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모빌리티랑 그걸 활용한 이제 뭐 공유 뭐 서비스 네. 그거랑 수소 연료전지 수소 사업을 그 0.6조 원 정도에서 기존에 4.1조 원까지 투자를 늘려버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수소를 좀 강화하는 것 같아요. 현대차 정의성 회장이. 네, 네. 네, 그래서 수소 쪽으로 뭐 새로운 브랜드도 HTWO라고 H2라고 하는데 이 새로운 브랜드를 아예 만들었더라고요. 네, 만들어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한번 이제 독자적으로 한번 키워보겠다. 네. 그런 좀 의도인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좀 주목하실 게 현대차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현대차가 약간 톤다운을 해버렸어요. 뭐냐면 2022년도 영업이익률을 원래가 7% 전망을 했는데 네. 5.5%로 하향 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뭐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지만 그 가장 큰 건 코비드19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좀 목표치를 낮췄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좀 부담된다. 그렇게 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은 그 실적 면에서는 조금 그 목표치를 달성 못할 가능성은 좀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어쨌든 어제 그래서 어제 이게 나오면서 주가 좀 흔들리더라고 사실. 어제 장중에. 근데 어제 좀 반영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다만 이제 그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뭐 그거보다도 어쨌든 내년에 그 EGMP 전기차가 출시가 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년에 아이오닉이 나와서 진짜로 일단 잘 팔려야 되거든요. 네. 새로운 플랫폼으로. 그래서 그게 좀 된다라면은 가장 좀 주가 퍼포먼스가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일단 그 한국투자증권의 또 김진우 연구원도 자동차죠. 예, 자동차 쪽으로 좀 쓰셨는데 이분은 현대차 되게 좀 좋게 보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가이던스도 원래 좀 좋게 좀 쓰셨던 것 같긴 한데 네. 원달러 환율이 이제 이분이 쓰신 거 보니까 1,090원 정도 유지가 만약에 되면 여기서 10원 하락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1,700억씩 까먹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큰 편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원달러 환율이 진짜로 1,050원까지 떨어지면 네. 환율 면에서는 주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현대차 그 실적의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근데 뭘 좋게 본다는 거죠? 근데 이분께서는 그 환율은 어차피 내년도 평균 환율로 자기가 봤을 때는 예. 그렇게까지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 정도 유지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판매량 이제 지금 현대차가 너무나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나왔던 거에 자기가 봤을 때는 판매량 가정이 이건 너무나 불확실성 크게 반영했다. 그 정도까지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네. 예, 그러니까 너무 좀 비우호적으로 이렇게 좀 현대차가 그러니까 현대차가 약간은 좀 저번에 엔진 리콜도 좀 있었고 한번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좀 공격적인 가이던스보다는 약간 좀 톤다운 한 것 같아요 미리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너무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그리고 뭐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수소차 이런 쪽에 대한 가이드스는 확실하니까 예. 예, 긍정적으로는 일단 이분께서는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중국 회사채가 네. 또 부도났다 그러더라고요. 싱하유닉으로 5천억 규모가 또 결국엔 또 부도났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는 지금 예. 아 화이자가 FDA 승인 공고 났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약간 속보로. FDA 승인 공고가 났으니까 아마 일주일 안에 이제 미국도 백신 승인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오늘 일정 다 아, 일정은 없어요. 오늘은 뭐 오늘 없고요. 알겠습니다. 아유 염 차장님도 좀 주말에는 좀 푹 좀 쉬십시오. 네네. 네? 아니 뭐 한 주 내내 고생 시키면 아니 주말에 쉬나 그러라도 해야지 그럼. 네. 어? 주말에 뭐 별다른 일정 없으시죠? 네네. 네 주말에 좀 푹 쉬시면서 아마 근데 못 쉬실 것 같아 성향상. 계속 뭐 공부하시고 끊임없이 뭐 이렇게 체크하시고 하셔야 되는. 네, 이게 주말에는 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충전해야 돼. 그래야지 또 주중에. 네, 주말에 푹 쉬시고요. 네. 다음 주에 오실 때 패딩이 도착해 있을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죠? 아 좀 법카 좀 줘봐요. 법카. 아 정프로님이 대표신가요? 아, 대표잖아요. 네. 하여튼 다음 주엔 네, 따뜻하게 보내실 것 같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끝나기 전에 하나만 또 저 전해드리죠. SAP 코리아에서 네. SAP 리트머스라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기업이 사용하는 모바일 교육 플랫폼 이게 이제 한 5일 닷새 이내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평가까지 가능한 솔루션인데 평소에 좀 기업 교육 관련해서 관심이 좀 있으셨거나 모바일 교육 플랫폼 필요하신 분들 SAP 리트머스 이걸 좀 체험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12월 24일까지 SAP 리트머스 마스터 챌린지를 진행하니까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께 경품도 뭐 다이슨 뭐 에어랩 아이패드 에어 등등이 뭐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네.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더보기란에 있는 URL 혹은 뭐 QR코드 이거 접속하시면 자세한 안내사항도 있다고 하네요. 자 9시 22분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투자증권 뱅키스의 또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